이거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좀 종류별로 샀어요. 안녕하세요. 유유자격입니다. 오늘은 한지를 가지고 왔어요. 네. 그 중에 이제 이건 순지인데 한번 보여드리려고 펴봅니다. 이렇게 낡은 종이고요.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반사됐을 때 결이랑 이런 게 보이시죠? 이렇게. 뒷면은 이렇게 거칠거칠한 부분이 뒷면입니다. 같은 순지예요. 같은 순지인데 요거는 그때 당시에 9,000원 정도 주고 샀어요. 얇기는 비슷한데 이거 보면 조금 더 촘촘하고 요 표면이 매끄러운 느낌이 듭니다. 요거는 뉴표백 한지예요. 뉴표백 되기도 했고 여기 약간 일부러 더 한지 느낌 내려고 약간 이렇게 질감을 원래 줬다고 합니다. 이렇게 보이시나요? 장지는 뭐냐면요. 저 이렇게 좀 전에 게 순지인데 저걸 1합이라 그래요. 이거는 2합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두께나 무게가 있다는 거죠. 저좀 아까 보여드린 거에 비해 두께감도 있고. 그쵸? 이거는 중국산이었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좀 오돌토돌 하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에 약간 이런 식으로 뭐가 이물질이 조금 있었어요. 네. 그 대신 가격은 되게 쌌습니다. 한 절반 정도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. 자, 요거 한번 보시고요. 이거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좀 종류별로 샀어요. 그러면 이제 광택 요런 거 한번 보시고요. 요게 그냥 일반 전지 사이즈 8,000원이었어요. 사장님은 근데 이거 살 거면 차라리 1,000원 더 주고 이거 사라 하시더라고요. 요거. 근데 봐도 더 매끄러워요. 더 매끄럽고, 잠시만요. 조금 더 이렇게 밀도가 높은 느낌이에요. 이렇게. 보이시나요? 그리고 요건 좀더 비싸게 주고 산 거. 요거는 12,000원이었습니다. 요거는 니표백이겠죠? 이 노란 거 보니까. 이제 좀 보인다. 네. 요렇게 돼 있어요. 오늘은 종이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요. 요거 순지 같은 경우는 얇은 만큼 좀색 표현할 때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좀 표현이 되더라고요. 이거 같은 경우는. 그리고 요거는 바탕이 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좀 멋스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요거 미표백 한지는 그렇고요. 요거 장지 같은 경우에는 그 초배지 붙은 판넬에 바로 그냥 배접 없이 이거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지 않은 소품 위주의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. 의견을 총평을 하자면 우리 김 있잖아요. 김. 김 중에 약간 성글다. 그쵸? 성글게 생긴 김도 있고 아주 촘촘하고 매끈하게 나온 김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. 촘촘하고 매끈한 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럴수록 가격이 조금 더 좋고 네, 광택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료 사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